안녕하십니까. 스몰토크TV입니다. 오늘은 골때녀 누가 누굴 닮았나 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최종 화면에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보시고요. 보시다 보면 외모가 아니라 하는 플레잉 스타일을 방송에서도 나오고 저는 라이브 스트림 골때녀 사랑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 9명의 골대녀 선수들이 누가 누굴 닮았는지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밝혀줍니다. 여기 나오는 기록들이 있어요. 기록들이 있는데, 기록의 출처는 나무위키하고 위키백과를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 정확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동떨어졌다. 허황된 자료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염두해 주시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송소희,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송소희, 훌륭한 테크니션이죠. 이 선수의 별명 뭐냐? 피르미뉴예요. 피르미뉴. 누구다? 바로 이렇게 생긴 선수예요. 본명은 호베르투 피르미누 바르보자 지올리 베이라. 엄청나게 길죠? 브라질 선수입니다. 1991년생입니다. 중앙 공격수이고 현재 리버풀에 있는데 호펜하임에서도 있었습니다. 클럽 통산 엄청나죠? 389경기 179골. 국대에서도 55명이 나서 17골이 나는 뛰어난 중앙 공격수입니다. 송소희 선수와 비슷해서 송소희 선수가 미뇨 잘 부르죠. 그래서 피르미뇨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송소희 선수가 네, 윤태진 선수입니다. 윤태진 선수는 지난번 리뷰할 때 돈 크라이 남이춘 할때 살짝 거론하긴 했는데 이렇게 누가 누굴 닮았나에는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넣기로 했습니다. 누구냐? 모드리춘입니다. 모드리춘의 춘이 뭐냐면 윤태진 선수 별명이 나미춘이에요. 나 미스춘향이야라는 거에서 따온 거거든요. 윤태진 선수가 미스춘향 선 출신입니다. 예, 거기서 나온 거고요. 바로 요 선수입니다. 요 선수고요. 루카 모드리치. 크로아티아. 엄청난 선수입니다. 85년생이고요.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예, 중앙 미드필더라고 말다한 거죠, 뭐. 그리고 토트넘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에도 있었습니다. 발롱드르 수상자입니다. 2018년. 메시와 호날두 둘이서 발롱드르를 서로 주고받고 하던 시기에 발롱드르를 받았던 정말 엄청난 선수입니다. 예, 클럽 통산 572경기나 뛴 선수입니다. 국대에도 142경기나 뛴 아주 엄청나게 훌륭한 선수입니다. 다음엔 주시은 주바페. 주바페라는 별명이 있는 닉네임이 있는 주시은 선수. 바로 요 선수입니다. 많이들 아시지요? 요 선수는 킬리안 음바페 로탱 프랑스 선수입니다. 98년생 한창 때입니다. 이제 이 선수의 멋진 활약을 메시와 호날두의 뒤를 이어서 이 선수의 멋진 활약을 우리는 계속 한동안 보게 될것 같습니다. 윙어이며 스트라이커이기도 합니다. 지금 파리 생제르맹 메시와 함께 있죠. 근데 이전엔 AS 모나코에도 있었습니다. 클럽 통산 165경기 116골입니다. 국대 통산은 53경기 24골. 엄청난 선수입니다. 네, 그 다음엔 골대녀가 나온 최고의 골키퍼 아이린입니다. 아이린 선수는 누구냐? 돈나룸마입니다. 돈나룸마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이린 선수가 이 선수의 골키핑 하는 영상을 아주 아주 많이 봤다고 하죠. 잔루이지 돈나룸마. 이탈리아 선수이고요. 99년생입니다. 99년생의 얼굴이 이렇습니다. 네, 196cm. 엄청나게 큰 키죠. 골키퍼고요. 현재 PSG 파리 생제르맹에 있습니다. 메시와 음바페가 있는 PSG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AC 밀란에 있었고요. 유로 2020 우승했죠. 우승했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선방을 하면서 MVP를 받았는데 19년 만에 유로에서 19년 만에 받은 MVP라고 합니다. 19년 전에는 올리버 칸, 독일의 올리버 칸이 받았습니다. 클럽 통산 215경기, 국대 경기는 33경기에 있는 아주 전도 유명한 99년생의 훌륭한 골키퍼입니다. 네, 다음은 이현희 선수입니다. 성장 캐릭터의 아이콘, 골대녀 성장 캐릭터의 아이콘, 이현희 선수의 애칭은 뭐냐? 레반도피아니. 성장 캐릭터의 아이콘, 바로 이 선수입니다. 이현희 선수가 이 선수의 애칭을 갖게 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참고로 말씀드리면 메날두의 시대, 메시와 호날두가 발롱도르를 번갈아 가면서 수상하던 시기에 받을 뻔했어요. 작년에. 아,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받을 뻔했는데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인데 그때 코로나로 발롱도르 시상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상을 놓쳤던 그러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볼란드 선수이고요. 88년생입니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바이에른 뮌헨에서 현재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513경기에 370골, 국대 통산에도 128경기에 74골을 넣는데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가대표 경기에서는 클럽에서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국대에서만큼은 그렇게까지 큰 환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잘하긴 잘해요. 그런데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레반도피아니. 다음엔 김희정. 지난번 경기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였던 김희정 선수. 캉요미라고 애칭이 있는 캉테 선수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생김새가 아니라 플레잉 스타일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요 선수입니다. 아, 정말 잘해요. 진짜 정말 잘합니다. 이름이 응골로 캉테. 프랑스 선수이고요. 91년생입니다. 키가 좀 작습니다. 작아도 잘해요. 170이 안 되는데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미드필더입니다. 현재 첼시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레스터 시티가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프리미어리그에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멤버입니다. 그러면서 첼시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선수. 클럽 통산 315경기 출전했고요. 국가대표에서도 50경기 넘게 출전을 했습니다. 다음엔 이 선수. 이 선수 떠오르는 사람 있죠? 아다마. 아시는 분 역시 아실 겁니다. 누구냐? 아, 바로 이 근육질의 이 선수입니다. 벌써 포스가 비슷하지 않아요? 김혜선 선수하고. 아, 엄청납니다. 뛰는 거 기가 막히게 잘 뜁니다. 드리블도 잘하고. 아다마 트라오레 디아라. 스페인 선수고요. 96년생입니다. 윙어. 그리고 현재 울버햄튼 황희찬 선수와 함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B팀에 있었던 그럴 정도로 아주 전도 유명한 그런 선수였습니다. 아스톤 빌라에도 있었고요. 클럽 통산 193경기에 출전했는데 12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골을 넣는 그럴 정도의 능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다마 선수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며칠 전에 첫 골을, 골과 공격 포인트를 처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아다마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국가대표에도 8경기 정도는 출전을 했습니다. 또한 명이 더 있어요. 김혜선 선수. 한 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워낙에 존재감이 뛰어나다 보니까 닮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갔나바로. 바로 요 선수예요. 바로 요 선수입니다. 파비오 칸나바로. 이탈리아 선수입니다. 아, 이 선수가 우리하고도 인연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 국가대표로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경고 누적으로 우리나라 할 때는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수였으면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16강에서 이 선수 만났으면. 네, 그러한 인연 아닌 인연 같은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73년생이고요. 나이 좀 있죠. 그러니까 2002년에 월드컵 출전할 정도였으면 나이가 좀 있죠. 이 선수가. 센터백이고요. 나폴리, 유벤투스,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 엄청난 대단한 구단에 있었던 그런 뛰어난 선수입니다. 예. 531경기나 출전했던 대단한 선수입니다. 국가대표도 센츄리클럽 그 이상을 뛰었던 그런 훌륭한 선수입니다. 네, 다음엔 오나미 선수입니다. 오나미 선수는 1탄에도 있어요.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계속 별명이 생깁니다. 현재까지 득점 선두 아닙니까? 1탄은 궁금하신 분은 최종 화면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누구냐? 하그리브스. 바로 요 선수입니다. 오원 하그리브스. 잉글랜드. 81년생. 미드필더. 바이에른 뮌헨 맨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세요. 1981년생. 미드필더. 맨유. 유니폼 눈에 많이 익죠? 저 뒤에 호날두도 있어요. 누가 떠오르세요? 예, 박지성입니다. 박지성과 경쟁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박지성 선수가 경쟁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맨유로 이적을 했거든요. 네, 첼시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그때 우승했죠, 맨유가. 그때 박지성 선수는 못 나왔어요. 그래서 박지성 포지션에 하그리브스 나왔었는데 그때 여튼 우승은 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성은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이 선수가 오나미 선수하고 연상이 되느냐? 아, 이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아파서 부상 때문에 맨유에서 그렇게까지 큰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맨유에서는 그까지 활약을 펼치지 못해서 부상 때문에 큰 활약을 펼치지 못했던 오나미 선수 시즌 1 때. 네, 부상 때문에 큰 활약을 펼치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오나미 선수를 하그리브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클럽 통산 흔적이 이렇고요. 국대에서는 42경기나 출전을 했습니다. 네, 선수 플레잉 스타일로 본 누가 누굴 닮았나? 아, 2탄이었습니다. 1탄은 제가 여기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여기 들어가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